숙련된 항해사이자 북미와 남미를 혼자서 논스톱으로 항해한 최초의 사람인 매트 러더퍼드는 항해하는 동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동료와 함께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그가 본 것이 단연 독보적입니다.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멀지 않은 버뮤다 해안에서 약 1300km 떨어진 곳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배를 발견했어요. 돛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모터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문의 배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배에 도착한 후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러더포드는 이 발견을 기록하기 위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배는 너무 끔찍하게 버려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꽤 무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러더포드가 배를 수색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울프하운드라는 이름이 붙은 이 선박은 수십만 달러를 호가하는 고급 보트처럼 보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혼자 떠있는 걸 발견한 것은 꽤 이상했습니다. 누가 버렸는지 몰라도 서둘러 떠난 것 같았어요. 선실 곳곳에 옷과 기타 개인 소지품이 있었습니다. 천장의 일부가 떨어지고 서랍이 튀어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용감한 선원들은 유령선을 버뮤다로 견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울프하운드는 그들의 배보다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며칠을 바다에서 보낸 선원들은 연료가 부족해지자 지나가는 화물선을 세우고 기름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견인줄이 방향타를 감쌀 때까지 계속 울프하운드를 당기다가 자신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 좌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버려야 했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울프하운드가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에 갇히게 되었는지는 아마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배는 로열 아이리쉬 요트 클럽의 회원 소유였다고 합니다. 이 배는 코네티컷에서 버뮤다를 거쳐 앤티가까지 첫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델라웨어에서 약 650km 떨어진 곳에서 끔찍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요트가 두 번이나 전복되었습니다. 그리스 화물선이 선원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들은 비상등을 켜두고 배를 떠났습니다. 구조된 승무원들은 배가 가라앉는 것을 봤다고 말했고 이는 이야기에 더 많은 의문을 더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까요? 버뮤다 삼각지대와 관련이 있을까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대륙으로 향하던 중 이 신비한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나침반 활동이 일어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50척 이상의 선박과 20대의 비행기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버뮤다 삼각지대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여행하는 항로 중 하나입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 사실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를 해결해준다고 믿습니다. 지역이 분주할수록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버뮤다 삼각지대를 미스테리하게 만드는 건 실종 건수가 아니라 설명이 부족하고 잔해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 최초의 선박은 USS 피커링호입니다. 1800년에 미국에서 출발해 서인도 제도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이 배는 90명의 승무원과 함께 버뮤다 삼각지대로 항해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누구도 이 배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폭풍에 의해 배가 침몰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지만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신비로운 지역에서 사라진 가장 큰 배는 USS 사이클롭스호였습니다. 1918년 3월 306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바베이도스를 떠나 볼티모어로 향하던 USS 사이클롭스호가 사라졌습니다. 이 배는 여정 중에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하다가 허공, 아니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이클롭스호는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아무런 설명이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만이 전 세계에서 배가 실종되거나 신비롭게 다시 떠오르는 유일한 곳은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유령선 이야기 중 하나는 SS 베이치모호에 관한 거예요. 이 대형 화물 증기선은 스웨덴에서 건조되었습니다. 1931년 10월 1일 이 배는 얼음에 갇혔어요. 선원들은 기다리기로 결정하고 며칠 만에 겨우 빠져나왔지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갇히게 되었죠. 이번에는 탈출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대가 항공으로 출동해 22명의 승무원을 구했습니다. 나머지 15명은 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은 나무 대피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겨울을 기다렸다가 다시 배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11월 말 이 지역에 강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끝났을 때 베이치모는 폭풍과 함께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선장은 배가 부서져 침몰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현지 사냥꾼이 캠프에서 72km 떨어진 곳에서 배를 봤다고 알려왔어요. 선원들은 가까스로 배를 발견하고 화물칸에서 가장 귀중한 화물을 가져갔습니다. 베이치모호가 그 혹독한 겨울을 견디지 못할까봐 걱정했지만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얼음이 사라지자 배는 떠내려가 캐나다와 알래스카 해안을 따라 표류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유령선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를 구하기 위해 승선을 시도했지만 날씨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SS 베이치모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은 1969년으로 승무원들이 배를 떠난 지 38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직도 바다 어딘가에서 표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MV 조이타의 이야기는 남태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배는 원래 목조 호화 요트였습니다. 20년 동안 여러 선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상선이 되었어요. 1955년 이 배는 약 2일 예정이었던 무역항에 나섰습니다. 목적지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처음에는 바다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조이타호에서 조난 신호가 없자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조이타에는 25명이 타고 있었고 가족들은 그들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수색구조대는 6일 동안 플로리다주의 1.5배에 달하는 약 26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에서 배나 최소한 잔해를 찾기 위해 열심히 수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임무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조이타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다른 상선이 원래 항로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서 표류하는 조이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이나 승객은 아무도 배에 타고 있지 않았어요. 화물도 사라졌습니다. 구명보트도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배에서 탈출했을 거예요. 승무원들은 무전기를 국제 조난 채널에 맞추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케이블이 손상되어 3km 이상은 신호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승무원들이 배를 떠날 때 항해 일지를 가져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조이타호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배에 탑승했던 사람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답을 찾고 있어요. 한 교수는 부식된 파이프가 누수되어 배가 침수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일본 근처의 태평양에는 악마의 바다라는 별명이 붙은 지역이 있습니다. 지구 주변의 12개의 사악한 소용돌이 중 하나라고 여겨져요. 어떤 사람들은 사악한 소용돌이가 다른 곳보다 지구 전자파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역에서 사라진 가장 유명한 배는 1952년 어업 순시선이었습니다. 이 배는 이전에 실종된 선박을 조사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가 31명의 승무원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미스테리한 실종이라고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수중 화산 폭발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